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흥의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밤새 신문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 장소인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라도 이 공회에서 결정된 어떠한 형벌을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한 이후에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왜 데리고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 더욱이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지? 아내에게 이미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당시 흉악범 어떠한 정치범들에게나 행하는 이 십자가 사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재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여있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풀어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밀란을 일으켰던 이 폭도 이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폭도 이 바라바보다 더 예수님이 무슨 가증한 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형을 하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 빌라도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무리의 외침은 빌라도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빌라도 자신은 어떻게든지 황제 가이사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인정을 받아야 할 편인데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가는 이 무리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살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폭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왜 이 선택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예수님을 죽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빌라도로 하여금 폭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평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죄가 있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무리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빌라도가 기회주의자이자 야심가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대로마 제국 병방 이스라엘 총독의 자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이 오로지 무엇에 있게 되는 거죠? 무리의 만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처럼 삶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것은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빌라도가 무리를 위해서 선택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죄목이 다 거짓이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론이나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만 선택하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변론도 하실 수 있었지만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어떤 말할 그러한 변론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미 이 침묵의 선택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디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선택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 심지어 자신이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는 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침묵을 선택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러한 한숨이 나오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침묵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침묵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인내, 또한 가시밭길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인내와 그 침묵,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일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이 교회 뒤편에 약 1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밭이 있었는데요.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하루는 와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밭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의 짐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짐을 좀 가져다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짐을 가져다 놓는다는 이야기가 그 밭에 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농작물이 심겨져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이웃집 어르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였던 결정이었지만 나중에 가보니 그 밭에 이 샌드위치 판넬로 임시 주차장까지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교회 땅에 이웃집 어르신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차장을 지었으니 더욱이 이 마을의 종친의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르신이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더욱이 이 일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많은 이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이 어르신 땅이니까 교회 주차장까지 만들 교회 주차장까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 형편이 정말 답답하고 어렵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일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일에 있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침묵하라. 잠잠히 있으라. 결국 모든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비록 지금은 마음은 어렵지만 침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후 갑자기 이 판넬을 이 어르신이 뜯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골에는 가끔씩 이 항공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항공 촬영을 한 것을 통하여서 불법 구조물이 생긴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 땅의 주인이 원래 교회였고 아 이것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처럼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납득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법적인 분쟁이나 이웃집 어르신과 계속해서 시비를 가리는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마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전도의 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게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선택 앞에서 매 순간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식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그 상황에 타협하고 그의 아내와 동침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사울을 죽이는 결정을 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내가 무엇을 믿고 의식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으니 그 길이 비록 죽는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월요일날 학교 가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캠핑 가거나 놀이동산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에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는 언제 교회 안 가고 캠핑이나 놀이동산 가요? 그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줘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지. 지금은 첫째 아이가 아빠가 목사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이것이 작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믿고 의식하는 것이 선택의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잘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는 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난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나만 희생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고 하는 것, 나만 안 하는 것, 나만 조금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입시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공부할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밖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우리가 육신에 살며 육신에 끌려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때 결국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육신에 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지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결정 앞에서 이 일이 옳고 그름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잊혀지지 않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교고지 부대 운전병으로 갔는데요, 겨울이면 온통 길이 빙판이 되고 차량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도로만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운전을 잘 못하니까 당연히 운전 연습을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임이 이 언덕에 저를 차를 몰고 데려가더니 그 언덕길에서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는 또 내려올 때 브레이크, 그 언덕에서 내려올 때 브레이크 밟는 연습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더블 더블 더블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찾아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훈련이 결국 나를 살리는 훈련이더라고요. 차가 산에 오르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 잠깐 세웠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출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판에 밀리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또 차를 산에서 내려올 때 차가 서야 될 시점에 큰 고개를 앞두고 천천히 가야 될 때 브레이크를 제대로 바로 밟지 못하면 그대로 미끌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삶의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오늘 당장 이 새벽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결정한 것처럼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를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밟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잠시 멈추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큰 선택을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이 옳은지 점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삶의 작은 것을 결정하는 그 선택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어떠한 현상과 정보 앞에서 들려지는 무수한 이야기 속에서 주님, 내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심지어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조차도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유별나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가 사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선택, 이 고난, 내가 죽는 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고난을 선택하시며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이 죽는 길을 기뻐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이 나의 생명,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사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형을 선언한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부로부터 파면을 당한 뒤 갈리굴라 황제 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허망하게 삶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까지 자리를 고수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허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들의 불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풀어드렸더라면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무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에 남은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빌라도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보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여정까지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떠나지 않았죠?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의심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왜 이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실상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선택 앞에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무게 때문에, 또한 때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지고 불합리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그 선택의 기준을 맞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선택의 기준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두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분명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습니까? 주 예수님, 이 시간 지난날에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 빌라도와 같이 무리를 만족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음을, 사람에게 있었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만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감정에 하나님 내가 들려지는 것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갔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더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분명하게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오직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있기 원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오직 주님의 뜻하신 것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며 나오니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믿음으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물론 주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기로 나오니 주 예수님이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을 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다윗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것을 그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묻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끌어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하신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